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절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고창군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군의 꿈밤이라는 인형 극단이 있습니다. 꿈을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극단이 되자라는 뜻으로 극단 이름을 꿈밤이라고 정했는데요. 꿈밤 인형 극단이 은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소식 김학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형극 극단 배우들이 인형극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앞자리로 모입니다. 인형극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손 유의로 분위기를 잡아봅니다. 인형극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인형이 움직일 때마다 신나게 웃기도 하고 인형극이 끝나면 인형들이랑 사진도 찍고 인형을 만지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인형극을 통해서 뭔가를 막 많은 것을 얻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형극을 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복지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셔갖고 또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더욱 더할 말을 하기 없이 더 즐거워하고요. 오늘 잘 봤습니다. 인형극 꿈밤을 올해 들어 5회차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형극에 관심 있는 예비 봉사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인형극 꿈밤을 통해 바른 인성과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선배시민 기자단 김학병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파크 골프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골프와 비슷한 운동인데요. 골프보다도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 소식 김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줄포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창군 파크 골프회 회원들이 여가 생활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파크 골프를 접하게 됐습니다. 파크 골프를 한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운동에도 참 좋은 운동 같습니다. 저희 고창에도 파크 골프장이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고창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그 접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보를 걷는다는 것보다도 운동을 하면서 만보를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 효율적이고 피로감이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에다도 우리 고창군에 이런 골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창 군민들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더 건강을 해주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고창 파크 골프 협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로 넷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같이 운동하셨으면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치는 사람도 안전하고 몸에도 큰 무리가 없는 파크 골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고창군 파크 골프 화이팅! 선배 시민 기자단 김순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5월 5일 어린이날 소식입니다. 고창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유병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고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병아리 핀을 꽂고 목에 노란 수건을 매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 진압 및 응급조치 체험, 경찰 체험, 송두부대 서바이벌 체험, 타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으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줄넘기, 팔씨름, 훌라후프 돌리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로 신나는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전통 놀이가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또 가족끼리 화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며 건강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은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좀 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 뭐 공부 잘하고 하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건강. 건강하게 잘 이렇게 뛰고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밝고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씩씩하게 자라면 좋겠고요. 그냥 사회가 그냥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사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항상. 네, 공부는? 공부는 하고 싶은 건 하고 난 저는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더 밝게,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도 필요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유병상 기자였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 꽃향기, 피톤치가 가득한 숲속에 건강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숲체험 현장에 김동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창군 고수면 원광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아 숲 체험을 하기 위하여 고창 읍성에 나와 있습니다. 숲대설과 선생님의 눈소리에 따라 모양 읍성 잔디 광장을 가볍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나비가 되어보고 토끼가 되어봅니다. 길가에 떨어진 볕지를 주워서 귀여운 고양이 얼굴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호랑가시 잎이 왜 뾰족한지 설명을 듣기도 하고 애벌레처럼 생긴 목련 열매를 가지고 달팽이, 지렁이, 애벌레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숲은 놀이터입니다. 네, 우리가 숲에 나오면 많은 놀이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숲에 와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게 되면 숲과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에서 아이들이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그건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에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감성도 많이 길러줄 수가 있고요. 숲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자주 나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유아숲 체험은 부창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겪는 정서적 고립, 불안 등 유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배 시인인 기자단 김성례 기자였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나라도 참 다양한데요. 고창군에만 482명의 다문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고창군 다문화 지원센터에 이종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창군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적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는 척척 답을 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어 수업이 매우 재미있어 보입니다. 여기 와서 한국어 배우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어 배워 되니까 애들도 대화도 됐고 어머니 아버님도 대화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가족이도 행복에 살게 되는 거로 좋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랑 한국의 문화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2년 됐는데요. 아직 한국의 문화랑 모르는 거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거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센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통어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또 집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 우울감도 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행자부 통계에 의하면 고창군 관내에 다문화 482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오는 각 나라의 여성들이 문화 차이를 잘 극복하고 고창군의 군민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이종인 기자였습니다. 1997년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도암 오이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조선왕조실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신현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면 반암리 만명마을에 있는 금암사입니다. 이 사당은 애국의인 오이길 선생님의 신조가 있는 곳입니다. 오이길 선생님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구람에 숨겨 외구 화마로부터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기초사료이며 우리나라 인쇄물의 전통과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로서 1997년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오이길 선생님의 발빠른 기지와 대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오로지 타국의 역사에 의존해야 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도암 오이길 선생님의 업적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신영범 기자였습니다. 한참 꿈을 갖고 공부할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필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병 소식입니다.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도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고창고등학교에 유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 통종 선언의 끔찍했던 6.25 9월 15일 백화대 장군의 인천 상륙작 작전에 성공하자 보급로가 끊긴 인민군은 선으로 숨어들어가 반면 민가를 괴롭혔습니다.
이곳 고창에도 북한 인민군들이 도수산에 숨어들자 공비숙성 작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는데 당시 고창고등학교 120명 학생들이 지원하여 선운사 공비숙성 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운사 공비숙성 작전에서 5명의 학도병이 안타깝게도 장렬히 현사하고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학도병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고창고등학교 교정에 자유, 평화, 진리란 이름으로 유령사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68년 전 6.25 때 선운산 인민군 포벌작전에 우리 고창고등학교 6명의 학도병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인민군 토벌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애국심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이곳 모교에 충원탑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503명의 학생들은 선배들의 그 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오늘도 학력신장에 또 아무튼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번도 교육장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6명의 학도병들 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전쟁의 포압세로가 멈추고 남북 평화의 바람이 부는 요즘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쓸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안녕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유영입니다. 인도나 횡단 보도를 건널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창성 기자가 올바른 주정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량들이 보란듯이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긴급 차량의 통행을 막아 골든 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차 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되나 보조 표지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이중 노란색 실선은 주차 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상 주차, 이중 주차, 역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가까이에 주차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어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이 도로는 하루 종일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창 경찰은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선진 고창 군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유창성 기자였습니다. 2륜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서인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륜차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을 계속해서 유창승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조작이 쉽고 기동성이 뛰어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창 읍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규격 미달, 가족, 안전수칙 부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주로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에는 일단 서행을 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차량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여서 화물차와 이륜차 간의 충돌이 있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륜차는 차량과는 달리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모가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턱등이 달려있지 않고 덥다고 해서 이러한 안전모를 머리에 걸쳐 쓴다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게 되면 목이나 머리의 부상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안전모처럼 턱끈이 달려있고 앞에 보호막이 달려있는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 주셔서 야간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안전모 착용으로써 머리와 목 부상을 예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창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운영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을 하신 후에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안전 운행으로 고창에는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 유창승 기자였습니다. 고창군청 앞 오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로 인해 차량의 통과가 빨라지고 교통 체증 또한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회전 교차로 운행 방법을 몰라 사고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간혹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창승 기자가 회전 교차로를 운행 방법을 전해 주겠습니다. 고창군청 오거리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전 교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차량이 엉키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 지역 회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회전 교차로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생각됩니다. 회전 교차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회전 교차로 앞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시 정지선에서 일단 대기를 하셨다가 회전 차량이 교차를 진입해가지고 회전하고 있을 때는 멈추신 후에 그 회전 차량이 다 통과하고 나서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요즘 회전 교차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알아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별시민 기자단 유창승 기자였습니다.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창의 이름이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고창군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고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 시민 기자단도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고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 기자단
김영숙, 백선동 앵커였습니다.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화이팅! 화이팅!